자, 비욘드 베이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사님한테도 리뷰를 정중히 부탁을 드렸고요. 그냥 솔직히 가감 없이 방송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뭔가 굉장히 부풀려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일부러 까시지도 않고 정확하고 칼 같은 네. 차가운 또 도시 남자 같은 그런 멘트로 평가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냉철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비욘드에서 이번에 이제 기타 나오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입문용 재즈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컨셉은 입문용이지만 기타를 관리하는데도 편하고 내가 1년을 쓰더라도 1년 후에도 똑같은 컨디션이었으면 좋겠고 소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이상의 어떤 베이스 기타하고도 리뷰를 했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레드오션에 또 발을 담그셨구나. 이 뜨거운 불지옥으로 또 들어오셨구나. 그렇죠. 이 가격이 지금 헬이에요. 그렇죠. 헬입니다. 헬입니다. 지금 한국이 고유가에 환율도 붕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펜더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펜더가 비트코인인가 할 정도로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펜더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때 사놨으면 지금 더블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양극화가 벌어져서 저가는 더 저가로 많이 몰리고 고가는 고가 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 저가 쪽으로 내려온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서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땐 포장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은 게 이 사이어로 촉발된 킥백 전쟁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그 킥백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샌드버그 킥백 봐. 저게 4,500만원짜리 기타가 킥백을 적어주는데 사이어가 킥백이 좋아지니까 사이어는 킥백 광고를 받는 거 네. 제가 보니까 킥백을 사면 기타가 따라온다는 네.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하니까 거기서 제가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구나 느꼈거든요. 왜냐면 바커스를 받아보니까 바커스 킥백은 또 아닌 거야. 비닐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초보자분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맞습니다. 이 내부적인 스펙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걸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타를 받았을 때 아 이것도 역시 초보자분들 딱 봤을 때 지금 정 시장이 말한 대로 헷갈리겠다. 그 가격대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 똑같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지. 그런 면에서 많은 제작 업체들이 그러니까 기타를 제작하시면서 색깔들을 또 많이 신경 쓰세요. 여기도 또 이쁘게 이번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무슨 그레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 색상으로 나왔고 또 특이하게 이 화이트 픽업으로 또 멋을 냈어요. 멋을 냈죠. 저가에서 제가 화이트 픽업 폴피스 나온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전통적인 알리코에 그냥 폴피스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 화이트 커버다.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사담으로 나눌 때도 고가 베이스에서 몇 번 봤던 네, 그런 컬러 매칭인데 이번에 여기 비욘드도 과감하게 한번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포인트로 그러니까 다 뭐 블랙이라고 또 화이트는 아닙니다. 블랙 색상은 블랙하고 화이트는 기존대로 그냥 다 블랙 그 커버가 돼 있는데 화이트 픽업 커버를 문의를 해봤어요. 들이 잘 없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장에도 없고 픽업.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이제 저희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픽업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산 이거 뭐 되게 유명한 뭐 기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픽업 회사예요. 그래서 팬더나 뭐 쉑터, PRS 거기에 공급이 되는 회사고 거기 가서 레퍼런스를 뭐 딱 주면은 거의 그대로 원할 정도로 그 그렇죠. 이상급을 뽑아내 주는 회사인데 거기에 픽업 이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를 줘라. 좀 부탁한다. 그리고 커버로 예, 그리고 픽업 자체가 보통 세라믹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쿠스틱에서 쓰는 거고 저희는 페라이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페라이트가 아닌 알리코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리코가 사실은 페라이트라보다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일단 가격 자체 자석 자체가 비싸죠. 알리코가 좀 더 비싸고 어떤 출력면이나 그런 좀 시원시원한 저음이나 고음을 나타내는 쪽에는 페라이트가 좀 유리한데 이게 옛날 느낌의 어떤 그런 꽁한 느낌, 중음이 살아있는 느낌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알리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페라이트로는 이 소리가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알리코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하여튼 픽업은 그렇게 저희가 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우리는 이 가격이지만 투플 한우 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어필하셨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또 인상적인 건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 사이어가 촉발한 이 프렛잡 전쟁인데 여기도 매끈하게 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이어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사이어는 어떤 거 프렌리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리스라 그러는데 요즘 엣지리스 그게 뭐냐면 로즈우드 지판이나 지판 끝에 이 각이 진 걸 없앴다는 뜻이고요. 네네. 저희는 프렛을 아예 뒤에를 둥글게 말았습니다. 둥글게 가공을 해서
보시면은 지판하고 살짝 떨어져 있어요. 지판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나온 게 없죠. 없네요. 예, 이건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가 나열대성 기후로 가니까 축이 심해지거든요. 또 가을 되면 많이 건조해지고. 아, 저도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튀어나오는 것들이 특히 저가 때 보면은 고가도 튀어나와요? 이게 보면 손 나가고 막 어덜너덜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자 안으로 살짝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플랫 자체도 굉장히 동글게 말아서 그래서 요건 진짜로 CNC 가공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아이바네즈에 보면 제이커스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동글게 말아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볼 수 없는 프렛 워크를 실행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픽업. 스테인레스 네. 그 프렛을 장착했습니다. 네, 스테인레스면 뭐 3대가 써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프렛인데 아까 전에 겸손하게 뭐 1년 정도에 써도 그 컨디션이라고 했지만 스테인레스 프렛이면 뭐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당근에 내놓을 때까지 아마 프렛은 마모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드리면 바디는 그 포플러 바디를 쓰고 있고요. 요즘에 엘더 대체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은 하드메이플 넥이고 지판이 로렐 지판입니다. 그래서 로즈우드의 대체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뭐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면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색깔이나 그런 게 좀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저의 제 귀에는 비슷하게 들려서 일단은 요걸로 뭐 했고요. 보통 재즈 베이스 구성입니다. 다 그래서 네네. 투 볼륨에 이제 원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뒤에 하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뭐 두꺼운 어떤 브릿지가 아닌 이렇게 철판 브릿지 재즈 베이스 철판 브릿지를 사용을 이것도 하고 이 있습니다. 정도면 철판을 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줌을 뜨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거는 근데 이제 거의 절곡이에요. 절곡이에요. 네, 이건 절곡입니다. 이거 주물로 하면은 오히려 주물이 금방 깨져요. 그래요? 깨져버리고 그래서 절곡으로. 딱 기억자 철판 절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에서 이제 내구도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가 돌릴 때 이게 좀 헐렁헐렁하고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 조이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초보자분들이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 쬐고 뺄 때 잘 들어가고 힘 줘서 꼽았다 빼도 유격 없이 잘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조립된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초보자분들 이거 모르시겠지만 여기다 스텝 안 껴보니까 이게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그냥 손으로 만져봐도 지금 이 베이스가 참 잘 단단하게 마무리됐다는 거를 한눈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신경 쓰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즈 베이스라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더에서 만든 개념이잖아요. 근데 네네. 팬더에서는 그 뒤에 넥플레이트가 보면은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넥플레이트에 대한 얘기는 많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소리가 좋다. 팬더의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뭔 소리냐 다 필요 없다. 접합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연주가 편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무게감이 더 나가거나 저한테는 오로지 그런 거라서 뒤에 이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넥플레이트를 없애고 예, 네. 이렇게 힐컷을 줘서 그냥 볼트 네 개를 그냥 바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주의 편의성에 좀 더 도움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나라 기후에 따라서 넥은 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관리를 아무리 잘하셔도 여름철이나 그다음에 줄 게이지를 바꾸시면은 넥이 조금씩 휘는데 그거 조정하실 때 보면 위에서 렌치 놓고 돌리려고 그러면 위에 다 까지고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스포크휠 너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꼽아서 돌리면은 바로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위에 상처날 일도 없고 위에가 말끔하게 먼지 들어가서 거기에 맨날 후후 불고 그러실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여기서 돌리실 네.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아이디어죠. 모든 회사가 그냥 차라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비쌉니다. 비싸군요. 네. 이게 헤드에서 돌리는 쪽보다 이게 비싸요.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네. 이만큼 따야 되고 또 이것도 넣고 해야 되고 이거 재질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쇠붙일 넣고 돌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게 되는. 따로 나오더라고요. 아예 철심이 스포크 그 조절용 철심과 위에서 돌리는 철심이 아예 다르게 따로 나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봐서는 뭐 일단은 우린 비싼 거 다 넣었다.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신 걸로 종합해보면.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스펙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테니까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슬랩 사운드부터 한번 쭉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원한 슬랩 사운드가 좀 나오는 편인데 그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알리코 픽업을 쓴 거에다가 픽업 스페이스 좀 뒤로 벌린 것 때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세게 치고 지금 줄 세팅이 지금 낮아요. 그래서 지금 퍽 소리가 좀 들어간 면이 있는데 이걸 조금 손봐서 셋업을 하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운드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핑거 사운드도 한번 가볍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화음을 이렇게 넣으면 어느 한쪽이 뭉개지는 특성들을 또 들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다 분리해서 들리는 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전 이 정도 감각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30만원짜리 베이스를 사서 30만원짜리 픽업을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픽업 퀄리티면 굳이 안 그렇게 가셔도 만족하시면서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프론트 픽업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프론트 픽업 한번 들어볼게요. 싱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리어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톤캡이 깊게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리어 쓰면서 작고 톤 내려고 하실 때 꽁꽁거리는 거 톤 찾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다 내리면 쭉 필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하이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요 정도에서 커트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톤 찾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중급자라고 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있죠. 치킨 쳐봅니다. 이렇게 톤 줄여서 그런 톤을 연출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문자로서 베이스를 할 때 제가 이런 스펙의 베이스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액티브로 가게 되면 현혹될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밝은 하이도 나오고 좀 두툼해지고 베이스도 주고 그러는데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데요. 라이브 현장에 가게 되면 그보다 좋은 프리앰프를 만나게 됩니다. 앰프가 프리앰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퀄라이저도 퀄리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지는 것보다 앰프에서 조절하는 게 더 결과적으로 좋은 소리를 내게 만들고요. 그 다음 관리면에 있을 때 배터리라든가 일렉트로닉스가 있을 때 초보자분들이 이걸 고장나면 반드시 리페어샵을 갈 수밖에 없는데 30, 40만원짜리 액티브 베이스를 사서 리페어 비용으로 5만원 두 번 정도 쓰다 보면 현타 오죠. 고장이 잘 난다는 게 아니고 재수 없으면 그런 유지 비용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초보자분들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튼실하게 만든 재즈 베이스들 이런 스타일들이 많으니까요. 되게 여러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보실 때 또 여기 좋은 선택지 악기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은 좀 행복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꼭 이걸 사실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리뷰를 하는 뭐 다른 업체도 리뷰를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제품들도 많이 보고 오히려 비욘드가 예전에 이제 10년 전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가격 나왔으니까 이제 사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후발주자가 돼버렸어요. 다 진짜. 들어와 버렸잖아요. 네. 네. 소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쿠스틱 하시던 회사분들이 진짜 이를 갈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계셔서 이건 레드오션이 아니고
이게 용암입니다. 불지옥이에요. 용암. 그리고 업자분들한테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유튜브들이 또 재밌는 게 요새는 뭘 해서 유튜브를 할 때 사람들이 무슨 챌린지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줄이 4줄이라서 그런지 유튜버들이 베이스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요새 QWA라고 그 밴드가 갑자기 선고하는 바람이 네, 여자애가 이제 이쁘장한 분이 이렇게 또 메고 나오니까 우와 저 악기는 도대체 뭐냐 4줄이니까 기타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시작을 해요. 그렇게 베이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뿐만 아니고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영향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밴드부가 생각보다 활성화가 많이 돼서 본의 아니게 또 베이스를 시작하는 우리 때처럼 예. 너 기타 칠 줄 알아니까 통기타 칠 줄 알아 그러면 너 베이스 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때 또 하나의 원래는 선발 주자였지만 지금은 요 가격대 이제 후발 주자로 들어온 비욘드가 이를 갈고 좋은 제품 됐으니까 이제 뭐 속상은 하지만 그 뭐 어떻겠습니까? 7년 동안 우리 그 농값이죠. 농값을 내야죠. 네네네. 이렇게 또 좋은 제품을 들고 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시연해 보시고 여러 제품과 비교해 보시고 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톤 컬러 그다음에 색감 그다음에 이런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요소들이 마음에 든다면 한번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내구도 얘기할 때 저는 지금 이것도 내구도 좋은 파스신 것 같은데요. 기분 좋은데 돌아갈 때. 일단은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혹시 참고 삼아서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 보실 때 이렇게 나사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 그런 걸로 조립의 완성도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어떻게 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거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좋은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더 좋아지는 비욘드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강창윤 사장님과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창윤 사장님과 리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영광이요. 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뵐 수 있으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